굿. 오늘 안녕하세요. 우리 윤정 씨가 안녕하세요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네. 아.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죠? 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는 금 34kg예요. 우와. 오, 엄청나네요. 와, 네. 엄청나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는 한 180억 우와.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 저도 우와. 받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퀴즈. 작게만 생각했는데.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생각해보세요. 꽤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어, 저는 달란트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대다리 원수 좀. 자, 그러면 퀴즈, 다른 퀴즈. 네. 오프라 윈프리 알죠? 네.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어렸을 때 몇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렸을 때 하나도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오프라 윈프리가 이쁠까요? 윤정 씨가 이쁠까요? 아유. 아유. 인물은 내가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지적인 능력도 윤정 씨가 훨씬 뛰어난다고 생각해요. 아, 네. 아, 저희 선생님. 근데 왜 윤정 씨는 저 모양일까요? 아유, 이분은 괜찮은데. 자, 오프라 윈프리는 그 입양을 해요. 그래갖고는 어린 시절에 의붓 아버지, 의붓 오빠, 뭐 친척, 뭐 수많은 성폭행을 당하고 10대 때 미혼모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자기는 정말 한 달란트로도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프라 윈프리 쇼는 1억 6천 명이 시청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돈을 벌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아, 예.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참 예수님의 말씀은 전복적이에요. 전복적이라고 하는 전복은 뭐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네, 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다 갇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천 목사가 자기의 비극으로 자기가 당한 비극으로 자기의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가둬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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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일어난 일, 내 생각 그러한 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네. 그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깼냐 그러면은 어느 날 교회 다녔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술 마약에 찌들어 살고 있는 자기가 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감사일기였어요. 시작한 게 감사일기.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맑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를 가둬놓던 그 상황에서 이상하게 점점점 그 해방되기 시작해요. 네. 아마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어떻게 돼요? 자꾸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처 목사도 뭐라 그랬어요? 그의 출판, 결혼, 뭐 그 자녀 키우는 문제가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아니야, 복이 있어. 어디요? In you, 네 안에 이미.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네.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내 자녀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네. 너무너무 그 당연한 얘기예요. 왜요? 나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네. 내 자녀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속적인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나보다 더 소중하기 네.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자, 구판에서 구판. 굿. 굿이 막 네, 벌어져요. 네, 네. 거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 자, 목사는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고 저는 뭐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는 코치예요. 코치가 선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죠? 네. 축구 코치가 축구 선수보다 축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코치가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수 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돼 있어요. 저는 이거 보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주를 섬깁니다. 자꾸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니야, 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다니까. 근데 계속 섬기려고만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패러다임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존재지 그분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아들이 있어요. 지가 할 일은 안 하고 내 앞에 서 있잖아요. 나는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러고 막 그러고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성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르는 노래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이게 오늘은 뭐냐 그러면 너무 길었어요. 확신케 하시는 성령이에요. 왜 무엇을 확신케 하시는가? 왜 확신케 하시는가? 무엇을 그 다음에 확신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오늘 수업 성령론 6강 확신케 하시는 성령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네. 역시 반장이신 윤정 씨가 먼저 스타트를 해주세요.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산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주인공이 되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아니면은 한계적이고 어리석은 내 길을 따라가는 것. 예? 두 가지예요. 그죠?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고 그거 버리냐 아니냐 이러지만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와서 나는 그 아저씨 아들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의롭고 그래요. 나한테 용돈을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는 용돈을 주고 얘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 아들이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애비의 애비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하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자, 너 이거 하지 마.
그랬으면은 아 아버지가 하지 말랬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으면은 그 실과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권을 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명령권을 존중했을 때만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의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그죠? 네. 왜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들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나의 공급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네. 상속은 내가 아무리 추천 씨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래도 내 재산을 추천이한테 안 줘요. 그죠? 네, 네. 네. 아무리 공부 못하고 가가가 미가 받았더라도 내 아들한테 줘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과 사랑,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아멘. 그래야지 이것이 비로소 내 이야기가 되고 내가 이 이야기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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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네. 주인.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서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와 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네. 언제든지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귀결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거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러나 홀로 악정 고투하다가 끝내는 무위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에요. 악정 고투한다는 게 뭐예요? 자, 오프라 윈프리 해봐요. 만약에 그 삶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또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벗어나요?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얘기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와 접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들은 땅이 없어서, 그죠? 내 재산,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는 거야, 이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은 밟는 사람 임자예요. 예? 땅은 밟는 사람 임자예요. 저는 우울증 때문에 산책을 늘 해야 돼요. 혼자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제가 누구이간데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나의 정원으로 주십니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을 안 짓기로 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집을 지으면은 또 어떻게 그 안에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예. 아멘.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 그와 더불어 천천히 걷는 것이다. 적어요, 적어.
인생이란 좋은 스승을 만나 그와 더불어 그와 함께 천천히 걷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도절도 없는 그분의 가르침.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닮아가고 따르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모를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고 아무리 내게 현실적인 이득이 안 되더라도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오프라 윈프리처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한 악정고토의 삶을 살다가 모두 허물어 끝나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악인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와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한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의로운 외로운 악정고토와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정한 주인공이 된다는 거. 요즘에 그 젊은 애들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죠. 네. 예.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소울. 이거는 혼 영육.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영.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 네.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에서 온 영과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공의하는 얘기.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영리해도 개에게는 영은 없고 혼이 있는 거예요. 네. 개도 생각을 하니까요. 공감을 하고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소울메이트, 친한 친구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진짜 하는 것은 스피릿 메이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스피릿 메이트.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 이야기를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자, 제가 잘 아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 religious하고요. religion.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예. 예수님은 종교적이셨을까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의 법칙에 따라서 네.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고 그러면은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게 가장 나쁜 일이에요. 종교화시키는 건 뭐냐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도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뭐 영화의 성배를 찾아서 성의 이런 거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뭐 막 이런 것들은 사실 불교를 생각해봐요. 예수, 부처님의 이빨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절이 하나 써요. 그죠? 그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캐도릭에서는요, 비슷해요.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800조각을 내갖고 그 뼈 조각을 하나씩 다 나눠 가졌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성인이니까 그걸 모시고 기도하면 훨씬 기도빨이 세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반 신문에 어떤 신부님이 썼던 칼럼에 나왔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딱 그러면은
불교 신자라 그러면 제일 먼저 챙길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네. 세마포예요. 네.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하고 난 다음에 그 잔 그 챙겨야죠. 그것이 바로 종교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접속했기 네.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아멘. 그럼 뭐 영빨 있는 목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 아기가 울면은 엄마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아기한테 달려가요. 그죠? 네. 그걸 갖다가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그만큼 우리들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들으시죠. 네. 요즘에 상태 좋은 목사들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전등을 켜기 위해서는 코드를 꼽잖아요. 네. 맞습니다. 익스텐션 코드가 길면 길수록 그 전등이 약해져요. 그죠? 별로 상태 안 좋아요. 저는 3대째 목사라서 잘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코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야, 그 자세 좀 똑바로. 그죠? 네.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라. 그냥 기도발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 그 대신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죠? 네, 네. 네. 그것을, 자꾸 종교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절하는 노릇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예수님은 영적이셨어요. 하나님의 영. 영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직접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가 승천하고 내가 없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성령이 친히예요. 친히.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뭐?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 네. 근데 이거를 받는 안테나가 잘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요. 아니 우리 아들이 아무리 상태가 나빠도 내가 지 앱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후사. 아까 상속인이라고. 네. 상속인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 더 조인트 에어스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조인트 에어스. 이 조인트 에어스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예요. 저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100억 부자예요. 1000억 부자예요. 응? 예전에. 그래 갑자기 부러웠어요. 되게 어울리나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있는데 야, 우리 아들이 믿업지가 못해. 그래서 누나랑 같이 조인트 에어로 묶어줘요. 응?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지가 아들이라고 누나 돈까지 다 해갖고는 다 말아먹었어. 그러면 누나가 억울하더라도 조인트 에어기 때문에 조인트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자기도 망해야 돼요. 그런데 누나가 똑똑해갖고 재기를 해서 1000억을 2000억으로 불었어.
막난이 동생이지만 어떻게 돼요? 조인트. 조인트기 때문에 얘도 덕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업지 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믿업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왜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부활하는 네. 거지 네가 잘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여기에서 나온 게 덩달이 시리즈예요. 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자 생각도 못한 참 17살 소년 노예 소년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감옥에서 아무리 열심히 고시 공부해도 검정고시에는 학교 갈지 몰라도 국무총리는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네. 얘기. 예수, 그러므로 내가 고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난에 빠지면 누구도 고난에 빠져야 돼요? 예수님? 예, 예수님도.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 지금. 네. 그러면 이미 예수님도 여기에 와 계셔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를 운영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어? 그래서 우리는 헌금의 50%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들이 좀 이제 자랑하는 거야. 이게 부활절 헌금 전체는 전부 우간다 어린이 급식으로 다 네. 나가요. 그 전에 월드비전하고 같이 CBS에서 가서는 우간다 학교 애기 애들인데 애들이 있잖아요. 한 교실에 150명씩 있어요. 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만한 교실에 1학년 어린이들이 150 머리가 동글동글동글했는데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점심을 안 먹여요. 돈이 없어서. 근데 점심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옥수수 가루 있죠. 그걸 갖다가 물에다가 소금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붉은 콩을 갖다가 여기다 해갖고 옥수수 죽 끓이면 뻑뻑해지죠. 네. 그걸 이렇게 퍼갖고는 거기다가 붉은 콩을 이렇게 한 국자 해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게 100원에서 한 150원 정도 돼요. 그 단가가. 고개를 들어. 응. 이거, 이거. 아, 니가. 아이. 아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3만 원씩 보내는 거 있죠? 네, 네. 그거 받은 애들은 먹어요. 그 지정이 돼. 안 하는 애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레베카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쁘게 생긴 한 초등학교 2학년. 걔가 그걸 얼마나 부럽게 보고 있는지 내가 불러도 그냥 그걸 내가 놔두고 와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다 매겨라. 그래서 그때 1,500명을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선교사님이 절대로 즉흥적으로 그러시면 안 된대. 집에 갔다가 마음 바뀌면 안 보내면은 이거 안 되니까. 그쵸. 아니야, 내가 약속한다. 그러고서는 부활절 헌금을 전액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계기로 1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급식을 받고 있어요. 아유, 아멘.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 한 번 먹이시고 그렇게 뻐기신데 우리는 매일 만 명씩을 먹인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그렇게 작은 생각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일이든지 다 뭐 풀리게 돼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시느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시시하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한테 다 그 준비를 시키시고 내보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놓으셨고 나는 가장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리더십 있죠. 리더십. 리더십은 특정한 자질이 아니에요. 존재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리더라고 하는 자각과 그에 따르는 책임과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리더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 받고서도 그거 청산한다고 아직도 청산 못했잖아요. 네? 430년간 노예였다 그러면은 이미 찌들 대로 찌들었다는 거예요. 개를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 교회에서 있죠. 목사는 제사장이라고 얼마나 떠받들어서 그거 잘못된 거지만 제사장이 세요? 자녀가 세요? 자녀. 근데 왜 쩔쩔매요? 종이 세요? 하나님의 그 저 도련님이 세요? 도련님. 근데 왜 종님이라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니까 그 지금 왜 그렇게 헷갈리느냐 그러면 자꾸 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종교는 그 하나님 그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그러므로 그 양반을 잘 섬기는 게 그 신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래요. 잘 알기는 짓뿌리 잘 알아요.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적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사장이라고 맡겨놓고선 그 사람의 얘기대로만 듣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무슨 본문을 놓고 해도 전도로 끝나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본문으로 해도 성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사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그러면 저절로 모여요. 저절로. 이거 봐요. 신천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이 많은 이야기들을 딱 두 마디 전도와 헌금으로 끝내버리니까 조금 더 신기한 얘기하면은 거기에 빠져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성경 66권을 다 강해할 수 있을까? 요까지 거 못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린 반푼. 제가 성서학당에서 지금 8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 아니에요. 뭐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리더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 때 벌써 포스가 달라지고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최고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서번트가 뭐예요? 종으로서의 리더십.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 그런데 왜 교만을 떨어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나는 너무너무 웃기는 것 같아. 오만이나 교만처럼 웃기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몰라요. 아, 진짜 그러네. 그죠?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제 건방져, 제 오만해 그러는데 뭐 좀 한다고 얼마나 교만을 떨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서번트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남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퍼주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퍼져요?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어요. 어떤 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짜장면 집이에요. 봉사 나가요, 봉사. 그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네. 거기 가서 짜장면 아, 봉사해요. 근데 망했다가 그 일 때문에 흥했대요. 망한 거. 망해서 뭐를 할까 하다가 이왕 망한 거 돕고 살자고 그러고 없는 밀가루하고 그거 들고 가서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 기적이에요. 아멘.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복하고 어? 창세기 1장 28절 있죠. 네. 아, 정복하고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네. 이 다스리라 그러면 우리는 굴림을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로 다스리다는 라다예요. 라다. 라다? 라다는 살게 하다는 뜻이에요. 아~ 돌보다. 돌보. 이거 봐요. 왜 땅을 정복해? 그 땅을 돌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지하고 휘두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휘두르는 사람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네. 자기를 살게 하는 사람이라면 네. 기꺼이 따르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든지 간에. 네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일기를 계속 쓸 때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겠죠. 네. 웃겠죠. 네. 여러분 자 이제 입꼬랑지 한 번씩 다 올려보세요. 기분이 이상해지죠? 내려보세요. 올리세요. 봐요. 이상하죠? 입꼬랑지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져요. 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행동이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라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분을 흉내내는 순간부터 그에게서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멘. 희한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기분이 꿀꿀하잖아요. 그럼 입꼬랑지 올려요. 네. 아.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네. 차가 막혀요. 뭘 해요? 보복 운전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 길 막히면 어떻게 해? 네. 어떻게 해? 어? 저 정말 그럴 때 많아요. 저 네. 저기 결혼식은 가야 되는데 주례하고 이게 막혀 있고 그러면은 제가 늦으면 어떻게 해요? 낭패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아. 그러면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네. 바로 그 성령은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시켜서 나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은 종보다 높다. 높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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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공부 스스로 공부하고 네. 마음에 새기면서 차근차근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진짜 마지막에 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이 행동을 함으로써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아, 저는 정말 이렇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마음이 아주 큰 뭔가 있었어. 아니 아까 그랬던 게 뭐냐면 내가 힘든 일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들어주시고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옆에 같이 조인 데서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게 너무 너무 그거마저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아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연결되어 있다라는 차원이 같이 망할 수도 있고 같이 성할 수도 있는 차원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아니야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게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이렇게 멍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요즘 약간 제가 좀 부러울 때가 많았는데 아 저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두렵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시 기쁨이 회복됨으로써 또 예수님도 저와 함께 맞아. 늘 기뻐할 수 있게끔 마지막 말씀이 제일 은혜됐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주님 안에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시인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1번 시냇물을 찾는 사슴, 2번 수확할 때를 기다리는 농부, 3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